이 단원 가봅시다. 2장. 아미노산과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했죠. 아미노산하고 단백질. 여기 특히 아미노산 부분 산염기 얘기가 좀 나올 거예요. 아직까지는 산염기에 대한 게. 특히 아미노산이라는 것 자체가 양성자 하나도 아닌 두 개 이상 갖는 산이라서 좀 더 복잡해요. 그냥 일반하게 나온 일양성자성 산보다는. 네. 이 쪽 가봅시다. 아미노산이 먼저 나왔는데, 먼저 아미노산의 구조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미노산의 구조. 아미노산, 아미노기, NH2로 표현된 아미노기가 있고, 카복실기, COOH로 표현되는 카복실기, 이 두 개를 같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아미노산이야. 아미노기랑 카복실기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아미노산이야. 이 아미노기는 염기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카복실기는 산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애예요. 산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 보통 이렇게 많이 그려요. 한 탄소에 한쪽에는 아미노기 붙어 있고 한쪽에는 카르복실기 붙어 있는 카복실기 붙어 있고 그 하나는 수소가 붙어 있고 다른 하나는 알그룹이 붙어 있는 걸 아미노산의 기본 골격 구조라고 말은 하죠. 근데 보면 여기 이런 말을 써놨어. 알파 아미노산. 그리고 요 보면은 요 왼쪽 거에는 탄소에 알파라는 표현이 돼 있지. 이 COO 카복실기 기준으로 그 바로 옆 탄소가 알파 탄소야. 그 알파 탄소에 아미노기도 붙어 있는 거야. 한 탄소에 아미노기랑 카복실기 같이 붙이고 있었다고 해서 그냥 알파 아미노산이 된 거예요. 그리고 보통 아미노산 기본적으로 나타낼 때는 뒤에 다서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많이 쓸 거야. 한쪽엔 NH2가 붙어 있고 한쪽엔 COOH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왼쪽 그림을 구조를 보면은 약간 다르게 나와 있을 거야. COOH가 아니라 COO-가 붙어 있죠. 아, 색깔이 바뀌었다. COO-. 또 NH2 부분도 NH2가 아니라 NH3 플러스가 돼 있지. 이거 확실히 하도가 돼. 기본 패턴은 이렇게 쓰지만 실제로 물 속에선 이렇게 존재 안 해. 그래서 인체에도 물이잖아, 용매가. 이 COOH에 있는 양성자 H+가 떨어져 와가지고 이 NH3 쪽에 그냥 달라붙어. 그렇게 돼서 한쪽 COOH 부분은 COO-가 되고요. 이 아미노기 쪽은 NH3+를 가지게 돼요. 그러고 H부터 있고 R부터 있고. 그래서 한쪽에는 양전하, 한쪽에는 음전하를 가지고 있어. 이거를 쌍극성 이온, 뭐 쯔비터 이온 이렇게도 불러. 뒤에가 다시 나올 거예요.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단백질에서 흔히 발견되는 아미노산 몇 가지 있죠? 흔히 발견된 아미노산 보통 20개 말을 해요. 20개. 단백질에서 흔히 발견되는 20가지 알파 아미노산이 있고요. 이 아미노산은 이 알그룹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아미노산 종류가 결정이 돼요. 알그룹에 따라서. 근데 이 알그룹의 특징에 따라서, 좀 성질에 따라서 아미노산을 좀 카테고라이즈 해야 돼. 분류를 해. 알그룹의 성격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할 건데,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 좀 압박스러운 표가 있죠. 아미노산 20개가 있잖아요. 이거를 세 글자 약어로 쓰면 참 편하긴 해. 외우기 쉬워. 매칭시키기가 쉬워. 근데 한 글자 약자도 있거든요. 한 글자 약자. 이거를 외우라고 요구하기도 해, 교수들이. 만약 요구하면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돼. 만약 요구한다면. 아미노산 20가지가 있죠, 일단. 이름들 쭉 봅시다. 알라닌이라는 냄, 알지닌, 아스파르진, 아스파르테이트, 뭐 시스테인, 글라이신, 글루타민, 글루타메이트, 뭐 히스티딘, 아이소류신, 류신, 라이신, 메사이오닌, 페닐알라닌, 프롤라인, 세린스레오닌, 트립토판, 타이로신, 발렌 이렇게 20가지가 일단 있어요. 세 글자 약어는 이름이랑 거의 비슷해. 알라닌, ALA 비슷하잖아? 한 글자 약어는
좀 겹치는 애들이 생기다 보니 어떤 애들은 그첫 글자 알라니 뭐 시스테인처럼 첫 글자를 쓰는 애들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자동화된 펩타이드 합성이라고 해서 뭐 메리필드라는 사람이 개발한 단백질 펩타이드 합성하는 실험실적인 방법 얘기를 잠깐 나온 건데요. 사실 이거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모학교 내신에서 이것도 물어본 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집어넣은 거야. 이런 방법이 있었다라고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잠깐 넘기면 될것 같아요. 오히려 이거 사실 생각보다 유기화학에서 나온 얘기예요. 메리필드 합성. 이제 단백질의 구조로 들어갑시다. 40페이지. 단백질 구조 좀더 깊이 들어갈 거예요. 입체 구조. 2차, 3차, 4차에 대한 걸로 들어갈 거예요. 1차 구조가 시퀀스였다면 2차 구조부터는 입체적인 게 들어가죠. 1차 구조는 단순히 순서잖아요. 연결된 순서. 2차 구조부터는 입체적인 게 들어가는데, 여기서 또 용어가 하나 나와. Conformation. Conformation. 입체 배열이에요. 원자들 간 입체적인 배열. 단백질에서는 어쨌든 가장 안정한 상태의 입체 배열을 취하려고 해요. 단백질 아니더라도 어쨌든 안정한 상태 입체 배열 컨포메이션을 취하고 하자 보자 해요. 그것에 의해서 구조가 결정되는데 단백질의 이 컨포메이션 입체 배열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는 거는 크게 한 다섯 가지 정도의 인터랙션이 있어요. 그중에 특히 네 개를 묶어 가지고 또 얘기를 해. 약한 상호작용, weak interaction이라고도 하고 Non-covalent interaction이라고도 해요. Non-covalent. Covalent bond가 아닌, 공유결합이 아닌 형태의 약한 상호작용이라고 해서 네 가지를 얘기를 해요. Non-covalent. 여기에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수소결합. 두 번째, 여기, 유순서 맞아. 이온 결합이라고 써져 있죠. 41페이지 보면 이온 결합이라고도 쓰고 이온 힘, 뭐 아이오닉 인터랙션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정전기적 인력이라고도 해요. 거기다 세 번째 반데르 왈스 힘, 다른 말로 뭐 런던 분산력이라고도 하는 거. 생화학에서는 런던힘이란 표현보다는 반데르발스힘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요. 이세 가지는 에너지적인 거야. 에너지와 관련돼. 여기 한 가지가 또 있어요. 소수성 상호작용. 소수성 상호작용은 폴라한 애는 폴라한 애끼리. 넌폴라한 애들은 넌폴라한 애들끼리 잘 섞인다. 그런 컨셉이고요. 얘는 에너지, 이세 개가 에너지에 대한 거였다면, 소수성 상호작용은 무질서도, 즉, 엔트로피랑 관련되는 애예요. 무질서도, 엔트로피. 이네 가지가 되게 중요해. 단백질의 입체 구조, 컨포메이션을 결정하는데. 각각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 나왔는데, 뭐 수소결합. 일반화학이면 F도 얘기하겠지만 어차피 F는 생화학에서 나올 리가 없으므로 O나 H라네. O나 N에 결합되어 있는 수소. O나 N에 결합되어 있는 수소가 다른 곳에 있는 O나 N하고 하는 인터랙션. 이 수소 결합이에요. 수소가 관여해서 수소 결합이란 말이 붙은 거고요. 이름은 결합이지만 얘는 공유결합 아니에요. 다른 분자들 간의 상호작용보다 좀 강도가 강해서 결합이란 말까지 붙여놓은 거지. 얘는 공유결합은 아니야. 이런 형태의 수소결합들이 가능하다는 거지. O에 붙어있는, OH에다가 O, OH에다가 N, 또 NH에다가 O, NH에다가 N. 이런 형태의 수소결합을 할수 있다는 거고요. 이 수소결합은 단백질에서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거대 분자, DNA에서도 중요해요.
DNA가 이중 나선이란 말은 다들 들어보셨죠? 두 개의 체인이 있고, 두 개의 사슬이 있고, 걔네들이 결합을 하고 있는데, 이두 개의 사슬이 수소결합으로 연결돼 있어요, DNA에서. DNA를 구성하는 염기들, 크게 네 가지를 말하잖아. 뭐, 아데닌이라는 애가 있고, 뭐, 메타볼리즘이야, 메타볼리즘. 어제 메타볼리즘 하면서 그 압박스러운 그맵 같은 거 하나 있었지? 그 메타볼릭 패스웨이, 뭐 메타볼릭 맵이라고 하는 거. 어쨌든 어떤 메타볼리즘 건그 안으로 들어가거나 나온다거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메인스트림이 결국은 글루코스가 분해되는 과정이야. 글루코스가 분해되는 과정. 즉, 글루코스를 분해한다. 이 뜻이죠. 글루코스가 분해되면 일단은 파이루베이트라는 애를 만들어요. 한 번에 다 연소되는 것처럼 한 번에 CO2 불 이렇게 나가지 않는 거죠.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메타볼리즘은 일단 파이루베이트가 된 다음에 한번더 산화를 거쳐서 아세틸 코 A를 만들죠. 아세틸 코 A를 만든 다음에 얘가 한번 동그랗게 돌아가지. 이게 TCE 사이클. TCE 사이클. TCE 사이클에서는 나오는 애들이 있죠. 이게 결국 산화되는 과정이잖아. 산화되면 전자가 나오겠지. 그 전자를 NAD라는 애가 받아서 NADH라는 애가 나오고요. FAD라는 애가 받아서 FADH2가 나와요. 전자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얘네들이 마이토콘드리아의 이너 멤브레인, 아우터 멤브레인 사이에 있는 그 공간에서 그 양성자를 그 공간으로 펌핑해가지고 생기는 농도차 및 전압차를 이용해가지고 ATP 합성으로 이어지는 거죠. 얘네들이 결국 흔히 뭐 전자 전달이라고 하지, 산화적 인산화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 TCA와 전자 전달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레스피레이션이 되는 거고. 흔히 발효, 퍼멘테이션이라고 하는 애들은 TCA부터 일어나지 않아요. 글라이콜라이시스 의존적이에요, 걔네는. 이제 물론 아마 중고등학교 및 일반 생물도 그렇게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발효는 산소를 쓰지 않는다라고 아마 얘기를 할것 같아, 아마도. 근데 바이오케미컬한 입장에서 보자면 산소를 쓰지 않는 호흡도 있어요. 산소가 아닌 다른 애가 나온 전자들을 받아먹는 애가 있을 수는 있거든. 사람은 아니지만 미생물들에서. 그런 걸 무산소 호흡이라고 봐야 타당한 것이고, 발효는 호흡이 아니야, 발효는. 뭐 그런 걸 얼마나 뭐딱 잘라가지고 얘기할지는 모르겠어, 앞에서는. 어쨌건 이제 글라이콜라이시스부터 볼게요. 양이 좀 많죠? 전 과정 애운다는 거의 불가능하지,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한번 시험 볼때 만약 강조된 게 있었다, 수업에서. 그때 애웠다가 시험 끝나면 그냥 다 지워버리면 돼요. 모든 그 회로들에 대한 거는. 중요한 부분은 또 따로 있고요. 모든 단계가 다 중요하진 않아. 메타볼리즘에 있어서 중요한 단계라고 하는 애들은 뭔가 조절을 받을 수 있는 단계들이에요. 조절될 수 있는 단계. 보통 레이트 리미팅 스텝에 되는 애들이 그런 엔자임이 많아요. 레이트 리미팅 스텝에서 그 조절되는 그 효소들이 지난 시간에 나왔었던 거 있잖아. 알로스테릭 인터랙션 같은 거. 그런 애들이랑 많이 관련이 있죠. 이제 글라이콜라이시스. 해당 과정이라고 하는데 글루코스를 분해하는 과정이야. 큼지막하게 두 단계로 나누어요. 큼지막하게 두 단계. 뭐 준비하는 단계하고 에너지를 수확하는 단계. 그렇게 두 단계로 구분하거든요. 뭐 프레퍼토리가 나오고 뒤에 가면은 페이 오프라고 얘기했을 거야. 일단 글라이콜라이시스 과정엔 ATP가 네트로 보면 나오긴 해요. 네트로 보면 나오긴 하는데 처음에 들어갈 때또 ATP를 써. 글라이콜라이시스는. 총 글루코스 하나당 두 개의 ATP를 쓰거든요.
그러고도 최종적으로는 4개의 ATP계가 나와서 네트론 ATP 2개가 나온다 이게 돼요. 글라이콜라이시스에서는. 근데 한 10단계로 구성될 거야. 글라이콜라이시스가. 10단계로 구성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계들이 있어요. 일단 첫 단계는 먼저 볼게. 첫 단계. 모든 단계가 다 중요하진 않거든. 첫 단계 일단 중요한 단계 중 하나야. 첫 단계. 헥소카이네이즈라고 하는 엔자임이 있습니다. 헥소카이네이즈. 카이네이즈. 포스페이트 붙인다는 말이죠. 헥소오스에 포스페이트를 붙인다. 그래서 헥소카이네이즈라고 이름 붙은 거야. 근데 이거 줄여서 GUP라고도 많이 얘기해. 그 생성물.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를 만들어.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 6번 위치에 포스페이트 붙었다는 뜻이에요. 헥소카이네이즈가 있고, 이 과정이 갖는 의미. 글루코스에서 차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는 마이너스 전화가 생겼어. 마이너스 전화가 생김으로 인해서 갖는 이점이 있어요. 멤브레인에 대한 거거든? 멤브레인은 리피드 바이 레이어, 결국 그 관통하는 부분은 하이드로포빅 하잖아. 글루코스 빠져나갈 수 있거나 들어올 수 있어요. 물론 그 트랜스포터에 있는 글루코스를 만들어서 내보내는 애예요. 그게 간에서 역할이에요. 내보내는 애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약간 그 대사 통합 부분에 약간 맛보기처럼 나와 있는 게 탄수화물이 풍부한 식사, 프로틴을 카보하이드레이트 리치 다이어트. 일단 혈당이 올라갈 거잖아. 혈당이 올라가면 혈당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이 나오죠. 그 인슐린에 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엔자임들의 액티비티가 바뀐다는 거예요. 어쨌든 글라이코제놀라이시스. 글라이코젠을 분해해서 결국은 포도당 높이는 애잖아. 얘는 억제해야 되겠네. 글라이코제놀라이시스는. 또 글라이코젠 신세이즈. 얘는 글루코스를 써서 글라이코젠으로 저장하는 애잖아. 혈당 낮출 수 있는 효과 있잖아. 그럼 얘는 올려야 되겠네. 글라이코제네시스는. 또 PFK1이나 파이루베이트 카이네이즈 이런 애들 글라이콜라이시스로 가는 애들 있잖아. 그럼 글라이콜라이시스는 글루코스는 어쨌든 쓰는 단계잖아. 혈당이 높으면 글루코스를 쓰기 위해서 얘네들도 액티베이션 시킬 수 있는 거죠. 그에 비해 글루코네오제네시스는 억제가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한다는 거야. 그리고 이 글루코카이네이즈, 헥소카이네이즈 타입 4가 평소에는 간세포의 핵 안에 들어있나 봐요. 얘가 글루코스 농도가 올라가면은 핵에서 밖으로 빠져나오는데, 사이토졸로. 그래서 그 반응을 더 촉진하게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페이지 하나가 그림 하나지? 간세포 헤파토사이트에서 탄수화물 대사가 어떻게 조절되느냐인데, 혈당이 올라간 경우, 그리고 혈당이 내려간 경우, 각각 시그널을 내보내가지고, 혈당이 올라갔으면 시그널을, 인슐린이라는 시그널이죠, 결국. 인슐린이 나와가지고, 걔에 의해서 쭉, 여러 가지, 그 밑에 단계에 있는 애들을 온, 오프 시켜가지고, 혈당이 높으면 혈당을 낮추는 방향으로 메타볼리즘을 몰고 가는 거고요. 반대로 혈당이 낮아, 글루카곤, 이런 게 나오면 혈당을 높이는 쪽으로 메타볼리즘을 몰고 가는 거야. 근데 혈당을 높이는 애라면 글라이코젠에 분해. 그리고 글라이콜라이시스의 억제 및 글루코네오제네시스의 촉진. 이 정도 생각하면 될 거고, 혈당이 높다, 낮추기 위해서 글라이코젠 합성의 촉진, 글라이코젠 분해는 억제, 글라이콜라이시스 촉진. 혈당 낮춰야 되니까 글루코네오제네시스 억제. 이 논리로 보면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어느 정도 좀 끼워 맞춰서 설명을 할 수, 끼워 맞춰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바이올로지 쪽에서 이런 말 많이 하잖아. 되게 합리적으로 설계되어 있다고 생명체는. 그런 쪽으로 좀 어느 정도 끼워 맞춰서 생각해도 돼요.
네, 글루코스 리치 상태. 글루코스 리치 다이어트를 했으면 혈당 올라가야 되잖아. 반대로 혈당 떨어진 상태. 페스팅 상태에서는 또 어떻게 될 거냐? 방금 전 페이지에서 그림으로 얘기했던 거 내용으로 한번 정리해 놓은 거야. 글루카곤이 와가지고 혈당을 높이기 위한 패스웨이들이 액티베이션 되는 거예요. 근데 카보하이드레이트 리치 다이어트랑 페스팅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간에서 얘기를 한 거야. 헤파토사이트에서. 근데 골격근, 어쨌든 다른 티슈에서는 좀 다른 형태로 진행된다는 거지. 어쨌든 대사의 조절을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조직마다 좀 대사가 일어나는 패턴이 다르다는 걸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요. 특히 간은 조금 구분하셔야 돼요. 다른 애들보다. 그리고 대사 대통합 단원 가면은 약간 조직마다 조금씩 얘기가 나. 간 얘기가 나오고, 브레인 쪽도 또 얘기가 따로 나오고, 카디악 머슬 쪽도 조금 따로 나오고 막 이래요. 여튼, 골격근은 저장되어 있던 글라이코젠을 자기 자신이 쓸 뿐이지 외부로 주지는 못해요. 골격근은. 그래서 그 메타볼리즘이 조금 다른 거지, 간하고는. 여기서 잠깐 또 쉬었다가 들어갑시다.